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 12월 달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죠? 지난 10월이나 11월 달과는 다르죠? 그죠? 11월 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0월 달에 계좌가 플러스가 나온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10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이 매매가 어떻게 보면 요번 올해의 시작이었던 1월 달의 복사판이에요. 1월 달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여러분한테 2023년도가 있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띵띵띵띵띵띵 지나가면 이제 올해 2023년도에 매매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022년도처럼 매매하면 이건 폭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물론 저는 이 강의는 이 주어진 시간은 한국경제TV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강의지만 최소한 저는 강의할 때는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닌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저는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냥 무료 강의라서 대충 강의하고 막 건너뛰고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까?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비중을 두고 강의합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듣다가도 유료로 들어오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도 제가 소신껏 여러분들이 진짜 2022년도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 2023년도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럼 소장님, 오늘 제가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 내년도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오래되셨던 저희 찐팬분들은 아마 이때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때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부자 되세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면서 이때 제가 떠오르는 단어 한번 볼게요. 인디안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여러분들 표준 부탁드려요. 제가 드디어 인디안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태 썼던 단어들. 그럼 앞으로 2years, 2년 동안은 돈 버셔야 됩니다. 또 얘가 제가 이때 여러분들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나요. 뭐 기타 등등. 또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물론 여기 뭐 배당 받으세요. 또 저희가 조목 없으신 분 물건 12630 쏘세요.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있었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결혼 자금 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에브리바디. 결혼 자금 쏠게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먼저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조동아리로만 매수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베팅을 쏘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더 믿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접수가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럼 제가 저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결혼자금 쏠게요 라고 얘기해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그놈이 그놈이지.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 한참 이 장이 위로 간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고장을 12시인 거죠. 매번 간다고 하다가 얻어 걸린 거죠. 얘가 올라가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계속 간다고 그러다가 여기서 다 걸려든 거죠. 맞죠? 저희가 중국보다 나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아마 이때가 제가 고장날 12시처럼 매매하지 말라고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이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거. 아, 제가 내년에 이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그래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겠구나 할 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야. 뭐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젊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제가 시작해 볼게요.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그놈이 그놈이지.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 확신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지.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이놈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제가 한참 그때는 한 13년인가 14년인가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제가 여기 보시면 뭐 연속 몇 년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연속 몇 년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여기요 여기 보면 어디 써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있잖아요 뭐 연속 10원 연속 1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가 아니라 한국경제TV가 시청률 1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13년 이상 이때는 아마 13년이었을 것 같아요 13년 연속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믿고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이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검증 거치겠습니까? 저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저 이렇게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0년, 22년도와 올해 2022년도와 2023년, 그러니까 2022년도의 실수를 내년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TV를 켜보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냥 올해 장세 보세요. 올해 장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올해 장세도 아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것도요. 한국경제TV였어요. 뭐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다른 방송 얘기도 할게요. 한국경제TV였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12월 달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2022년도에 장세를 얘기하는데 잘 보시죠. 이 장세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얘가 1월 달에 1월 강세장이 올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야. 1월 강세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버리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던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 얘기를 잘 좀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제가 여기 1월 달에 강세장을 예측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틀렸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12월달 장 보세요. 12월달. 12월달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말은 잘 만들어냅니다. 12월 산타 랠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을 거야, 또. 그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23년도에 실수하지 않는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까. 2022년도 여기 12월달에 산타 랠리가 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잖아요. 특히 어디에 많이 속았냐면, 여기 CPI에 많이 속았어요. 여기 CPI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붕 하고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 앞에. 올라가다 꺾어졌지만. 그러니까 온통 또 12월 달에 산타를 읽어 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속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잘 봐요. 에이, 그 욕하지 마세요. 자오님. 욕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든 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야. 자, 여러분들 이제 제 얘기를 받을 준비가, 어떻게 보면은 2023년도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아주 간단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준비가 됐으면 세 분만 1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게요. 세 분만.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세 분만 1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누군가가 작년에 12월에 1월 달에 제뉴얼 이펙트가 옵니다. 강 사장이 옵니다. 라고 예측하던 건 틀렸고,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온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은 내가 지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각종 유튜브나,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혹은 조금 아까도 TV 보니까 제도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방송계나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망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전망은 이때 뭐가 없냐면 대응의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옆에서 나는 좀 시각이 다른데요? 또 혹은 누군가는 내년에 어렵다고 얘기하면 저는 좀 시각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작위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김 소장, 당신은 어떻게 얘기했어? 그럼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얘기가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이게 궤를 같이 해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자,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는 1월 달에 깡통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비난해 주시고요. 맞으면 맞아. 그때 김소혜 그랬지. 제가 1월 달에 깡통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얘를 이렇게 듣지 마세요. 야, 저거 김수정 오늘 회원 모집하려고 지나간 거 맞추는 거 자랑질하구나. 이러면 이미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어?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그렇게 막 뭐랄까 꽈서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오늘 아예 회원 가입은 아예 안 할게요. 제가 진짜 여러분께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 얘기? 그럼 제가 먼저 그거 전에 감사 말씀드려야겠네. 아, 벌써 지금 12월 오늘 20일인데요. 오늘 제가 연간 베스트 파트너 소감문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여름 덕분에 2022년도에 연간 베스트 몇 명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연간 베스트 파트너 중에 한 명으로 뽑혔대요. 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막 12월 달 매출이 엉매워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뭐 상 받으려고 그거는 떠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제가 이제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가 2020년대도 제가 여러분, 제가 어중이 떠중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3년 연속 1등하고 있으니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하듯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2023년대 똑같이 깡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라갈 땐 못 먹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 시작해도 돼요? 아니 왜냐면 꼭 강의하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실 뭐랄까 제가 뭐 예전에 제가 무슨 이효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재석도 아닌데 뭐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걸 받아 넘겨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한두 명도 헛소리라는 건 정말 싫어요. 아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저는 정말 30년 이상 된 노하우를 유료원이 아니라 무료 회원방에서도 무료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내용을 풀어드릴 텐데 제가 왜 쓸데없이 그분들한테 비난의 말을 들어야 되냐 말이죠. 전 그게 진짜 싫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깡통 나온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몇 프로 이상은 현금을 가져가라 그러느냐. 저기 우리 회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1년짜리 회원. 저는 이제 저희는 뭐 지금 10월 달 매출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2023년도 1월 달에 저희는 연간 회원 모집하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년짜리 회원이요. 연간 회원. 그러면 저희는 매출에 신경 쓰지 않고 또 2023년도가 지나면 저희는
연간 베스트 파트너가 될 겁니다. 제 얘기 동의하시죠? 저희 회원님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매출에 신경 써서 여러분을 꼬시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지금부터 탈라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 50% 이상은 현금을 가져가시오라고 강조했어요. 이때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수장님, 왜 50% 가셨어요? 아, 그러면 이왕이면 한 100% 현금 가지라고 하시죠. 아, 그건 사실 제가 신도인데 얘를 100% 현금은 뭐하고, 다만 제가 50% 얘기한 적이 없어요. 50% 이상 현금 가십시오 얘기했죠. 두 번째, 절대 여러분이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용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용 나무 할 수 없이 깡통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을 쓰지 마시오라고 했어요. 바로 이때였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으면 개런티. 여러분들이 좀 옆에다가 아 그래 맞아 라고 글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갈게요. 그럼 12월달 볼게요. 여기요. 12월달. 12월달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얘네들은 2500이 꼭 찔 것 같아요. 여기 마침 이게 공개 강의였나 요날 요날 기억나죠? 요거 꼬랑지 달 요날이었죠? 요날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오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제가 큰 장이 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녹색 존이었고요. 저희는 노하우가 다 있잖아요. 매매 공식이 다 있잖아요. 지수는 얼마였죠? 띵띵띵띵이었죠. 요 포인트 이하는 녹색 존입니다. 이제 이 숫자는 다 외우고 계시죠? 얘가 지금 2330이니까 바로 같이 와 있잖아요. 얘는 녹색 존입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얘는 더 많이 빠져서, 얘는 더 많이 빠져서, 얘는 오히려 무슨 존이라고 했죠? 원래 여기 물이라면 이 공이 여기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밑에는 장기더라도 얘가 둥둥 써야 됐었는데, 여기에 돌발적인 악재,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그때 기억나시죠? 영국발 악재를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하냐면 부력종이라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요. 다 듣고 나면, 아, 김수장은 뭐 어떤 걸 자랑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2023년도를 위한 중요한 뭐랄까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최소한 깨지지 않는 방법을 강의하는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요새 이 장이 뭐라 하냐면 생각보다 길게 갑니다 그랬는데, 제가 요날 2500서부터는 여기 2500이었죠. 여기 2500서부터는 여기까지가 여기 매물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썼던 기법이 의미선 3선 기법이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이동평선, 위에 직종 고점, 그 다음에 100포인트 단위의 심리선, 그래서 여기서 매물입니다. 여긴 부유한 매도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썼던 기법은 중방 기법이었죠. 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N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닥을 찍었어도 여긴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은 조심하십시오 라고 해서 얘가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그러면 다른 전문가 분들보다 제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여기서 깡통 나온다고 얘기하거나, 제가 다른 전문가들은 모르는데 김종철만 알고 있어 갖고 여기서 여러분께 조심하십시오. 예, 올라갈 때마다 저희는 사실 지금 제가 힌트를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가 주식 갖고 있는 비중이 불과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20%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 20% 있는 종목군단들도 보면 뭐 레이 아니면 뭐 소카 아니면 오늘 조정받침 올라갔던 RP바이오, SM, A스토리 뭐 이런 것들, 청담 글로벌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물론 안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줄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작살나게 틀리고 왜 김 수장은 이걸 맞춰내냐 할 땐 딱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디서 다 계좌가 놓고 있냐면은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한다.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가슴에 안 와닿아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성공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냐면 추세는 스트레이트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쫙 제가 거볼게요. 여기다가 스트레이트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추세는 왔다 갔다 안 해요. 이렇게 쫙 직선 운동을 해요. 이게 추세예요. 이 추세와 여러분 뭐가 헷갈렸냐면 파동. 이게 아무리 하락 추세여도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 왔다리 갔다리 다 속은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올라가기만 하면 바닥 찍었다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들. 그죠? 그죠? 무조건 바닥 찍었다. 무조건. 특히 삼성전, 특히 어디서 많이 물렸냐면 요 제일 많이 물리는 것이 어디면 엠파동에서 제일 많이 물려요. 여기서. 어? 여기서요. 지난번 누가 그런 말, 여기서 제일 많이, 삼성전자 여기서 다 물렸을 겁니다. 엠파동은 240을 6고 깨고 나는데 들을 때 여기서 다 물리는 겁니다. 여기가 완전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죠. 절대 놓지 말 것은 엠파동 실평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파동이 녹아난 겁니다. 하락 추세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얼른 빼먹고 나가야 되고, 얼른 잠깐 들어갔다가 빼먹고 나가야 되고, 들어갔다가 빼먹고 나가야 되는데,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와서 계좌가 녹았어요. 추세와 파동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좌가 착살났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이게 오늘 얘기할 맥점인데,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어디서 여러분 계좌가 박살났냐면은, 잘 봐요. 작년 12월 달에, 왜 전문가들이 거기서 왜 1월 달에 올라간다 했냐면, 12월 달에 반동을 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1월 달 괜찮다고 하냐면, 여기가 올라갔거든, 얘가. 이게 올라가니까, 12월 때 올라가니까, 또 여러분들 부정률하면 회원가입이고 뭐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니까 맨날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다고 해 회원가입하고, 나중에 탈타도 일단 회원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되거든요. 전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높은 상을 받거나 해서 만약에 후배 전문가들 앞에서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안 갈 때는 안 간다고 얘기해야 고객들도 살고 전문가들도 살지, 안 가는 장에서도 고장난일처럼 매일 간다고 하면 듣는 제가 다 욕이 나고 돌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얘들은 맨날 간대, 개뿔. 아니, 제가 다 화가 나, 그걸 들으면서. 제가 사실은 기뻐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나쁜 놈이면, 그래, 너희들은 맨날 간다고 그래라. 난 대신 안 간다고 할게. 그러면 제가 요번에 왜 베스트 파트너냐? 그건 저희 회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입회해서 베스트 파트너입니다. 기존 회원들을 죽이고 깡통 내보내면 이 사람들이 제가 입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제가 아까 여기 올해 추세와 파동을 구별 못해서 계좌가 착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무슨인지 못 알아들으면 내년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게 알아들 때까지는.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결론 들어갔습니다. 수정님, 왜 소장님은 맞추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맞춥니까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얘기해요. 접수했어요? 안 보고 얘기해요. 저는 보고 얘기해요. 누가 이길까요? 접수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얘기해요. 얘를 점 찍는다니까? 12월 달에 1월 달 간다 안 간다 점을 찍고 있다니까요. 얘가 여기서 점을 찍고 있다니까? 점 찍고 있어요. 간다 안 간다를.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때 기억하실 거야. 제가 12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무슨 금융상품을 미리 사는 것도 아닌데 왜 10월 달에 1월 달 장이 보지도 않고 간다고 그러지? 이거 보면 간단할 텐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 얘기할 때 제가 맨날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그러잖아요.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 자, 그래서 이제 귀중한 거 가겠습니다. 자, 결론 갈게요. 여러분들, 내년 1월 달에 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왜? 얘가 내년에 가는 장일 때와 안 가는 장일 때 분명한 것은 여기다 제가 마법을 써볼게요. 자, 갑니다. 더블 차트 하나만 딱 씌워버리면 됩니다. 보세요. 요번 달 보세요. 얘 요번 달은 안 가고 있죠? 대답이 없네. 이 요번 달 안 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가 여기 중심으로 해서요. 얘가 여기 중심으로 해서 장대 음봉이나 흑산봉이면 얘는 장은 밑으로 폭락이에요. 접수했어요? 어렵나요?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 똑같이 했냐면
2018년도 10월 달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보세요. 제가 올해 1월 달 장세를 얘기하면서, 여기 1월 달 장세, 1월 달 장세가 폭락이잖아요, 여기. 1월 달 장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작년, 약간 2018년도 10월 달 장세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어떠세요? 보이세요? 흑산병 보이세요? 더군다나 장대 모가지 끼어있네요. 제가 하다못해 이때 뭘 떠나러 왔냐면, 여행 떠나십시오 라고 했어요. 주가 위치도 똑같죠. 엠파동 실패형이죠. 어때요? 역에 짜죠. 자, 요거 이때, 이때 우리가 하나, 기법 하나 심고 넘어갈게요. 장이 폭락할 때 폭락하는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자, 갈게요. 1번. 1번 뭐죠? 잘 보세요. 1번. 폭락할 때. 요건데요. 요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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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은봉. 여기 은봉. 요렇게 앞에 대비 뒤에가 낮아지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낮아진다 그래갖고 로우 캔들, 로우 아시죠?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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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 로우 캔들, 캔들이 낮아져. 선생님 그러면 높아지는 캔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얘가 음봉을 때려도 높아질 때는 얘가 괜찮아요. 얘는 아리까리하잖아요. 물론 얘는 음포선이기 때문에 얘가 월봉의 음포선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매매하려면 음포선일 때 올라갈 때 때려주는데 그게 아니어도 얘가 처음에 폭락을 줄 때 첫 번째 신호는 로우 캔들이거나 로우 평소에 나와요. 아, 이렇게 낮아지는 캔들이거나 5와 20일선이 이렇게 낮아져요. 이렇게. 여기 자. 중후보다 나쁘다는 게 거기였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2번. 2번이 뭐죠? 두 번째가 있어요. 얘가 폭락을 줄 때. 두 번째. 로우 캔들을 봐줄 만한데 두 번째 이게 나오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금 딱 둘로 나누거든요. 240위와 240아래로 나눠요. 그럼 얘가 60선 얘를 깨고 나가면 얘는 무작위 위험신호예요. 그죠? 얘가. 근데 여기, 여기 10월달은, 이 10월달은 얘가 특히 240아래에서 얘가 이게 245에서 음양문 봐줄만 해요. 반대라는 것이 있는데 240아래 음양문은요, 이건 폭락이에요. 됐어요? 어, 접수됐어요? 그때 여기 찢어지는 라인, 여기, 여기. 요걸 뭐라냐면, 단순한 데드가 아니라, 240이라고는 어마어마한 1년의 평균 이동 평선을, 뭐가 깨고 내려가는 거냐면, 수급선인 60선이, 수급이평선인 60선이 깨고 내려갈 때를 빅 데드라고 그래요. 깡통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항상. always. 알았어요. 저게, 어떨 때는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런 모르는데, 제가 항상 깡, 그러니까 저게 나온다고 다 땅통 아닌데 땅통 나온 건 다 저길 지나가요.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60이 역엔자. 역엔자요. 제가 그려볼까요? 얘가 역엔자요. 얘가 이렇게 역엔자로 꺾어지면 이건 본격적인 깡통의 신호탄인 거야. 여기에 얘가 음봉이 걸려버리면 이건 무조건 깡통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어, 이렇게. 어디요? 240 아래 음, 양, 음이요. 됐어요? 됐어요? 준비됐어요? 깡통이에요 이거는. 이걸 뭐라 하냐? 60 하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겐자. 넘어갈게요. 보세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아, 올해 1월로 가볼게요. 올해 1월 가볼게요. 올해 1월 가볼게요. 어때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빅데드 보였어요? 빅데드 여기 프로그램상이 있잖아요. 빅데드 보였어요. 이게 깡통의 전조존이에요. 근데 요거 아래 음, 양,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얘가 240 아래 앞에가 길게 음봉을 때려줬고 얘가 양봉이 이랬으면 상관이 만약에 이 양봉이 이렇게 여길 돌파했으면 이렇게 돌파를 했으면 여길 돌파했으면 전문가들이 1월달 장사가 괜찮습니다 해서 설령 그게 실수가 되더라도 걔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살 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후배 전문가들이 여기다 놓고 이게 올라갈 때 얘가 롱이고 얘가 숏인데 여기다 놓고 1월달에 대박이 오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1, 2, 6, 3, 0을 40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레버리지거든요. 이거 폭망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베스트 파트너를 뽑히다는 거래요. 그거 뭐예요? 고장난처럼 계속 밀다 보면 어딘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죠. 이때 가입한 사람 있겠죠. 이때 가입한 사람 이게 대박인 줄 알죠. 아니걸랑요.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접수됐어요? 자, 결론.
하나 들어갑니다. 2022년도에 실수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측하는 영역과, 자, 결론 맺을게요. 이거 진짜 회원가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추세와 파동을 헷갈리지 마라. 추세는 직선 운동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파동은 지그재그 운동을 해요. 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이렇게 있을 때 파동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 사이에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보이고요. 내려갈 땐 역 N자형 파동을 보여요.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움직이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은, 여기 육공선이 있거든. 요 사이 육공선이 있어요. 이렇게 육공선이 있을 때, 이렇게 육공선, 요 상승자 육공선이 있을 때, 요 20은 여기를 안 깨요. 안 깨고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다 여기를 깨잖아요. 여기를 깨더라도, 여기가 길면, 여기가 크고, 여기가 짧으면 얘는 여전히 상승해요. 얘가 올라가다가 언제 위험하냐면 5대5가 되면 그때는 조심해서 봐야 돼요. 5대5가 되면. 그럼 얘가 이렇게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역으로 얘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내려가면 얘가 여길 돌파하지 못할 때는 얘는 그냥 하락장 속에서,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 파동이에요. 어때요? 설득력 있어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길고 얘가 짧으면 이건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제가 이거 가짜라고 하잖아. 가짜. 이걸 구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게 전문이니까 무조건 올라가면 다 바닥이래. 왜 어차피 위에서부터 외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라도 어찌 외쳐야 되지. 어딘가 한번 맞아야 되니까. 어딘가 한번 맞겠지. 고장 났으니까.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도 제가 얘는 올라갈 때도 이거는 많이 가긴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한 거 기억나요? 제가 딱토 등두라고 딱토 등두에 동의하진 않지만 딱토 둔두라고 같은 궤적을 제가 같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바닥을 찍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도 딱토 둔두라고 아직 얘가 바닥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계속 내가 매일매일 들으면 이건 매일매일 매번 하는 얘기야. 제가 맨날 밥 먹고 맨날. 근데 그거 구별을 못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 죽는 거지. 여기서 또 아껴놨던 돈 다 사가고 다 죽는 거지. 됐습니까? 얘를 보십시오. 얘 이 그림을 잘 켜켜보십시오. 얘를. 얘를 보면, 그냥 그림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해놓으면.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천기 누설에 가까운 노하우를 공급해주는데도, 모르더란 얘기죠. 모르더라가 아니라, 엉뚱한 글을 거기다 쓰더란 얘기예요.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이건 진짜 저희 회원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그죠? 아마 저희 회원들 화나게 하는 그 댓글들 가끔 다가 놀랐거든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어떻게 보면 얘가 가면 이건 상승장이야. 조도 못 먹는다고 얘기하잖아. 조도 못 먹어. 봐, 조도 못 먹고 계속 상승장이잖아. 조도 못 먹어. 그러다가 얘가 여기를 5대5로 깨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5대5로 깨지.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은 이제 중국보다 나빠요. 그러면 땡큐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엔 짜잖아. 그럼 여기가 매도의 맥점이거든. 어떠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계속 하락장만 가잖아. 얘가 녹색성 그려볼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무슨 패드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BOJ가 필요합니까? 얘가 여기 역으로 얘는 올라가도 이게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거 아니잖아. 다 가짜잖아. 눈을 봐도. 얘가 드디어 5대5네? 그럼 여긴 주목해서 보는 거잖아. 지금 여기는. 드디어 5대5인데? 어떠세요? 됐어요?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저보다 전만망하고 있잖아요. 점집이라고 다들. 다들 점집이라고. 유튜버고 다 점집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너무 웃기는 게요. 자, 보세요. TV에 나와서 내놓으라는 제도 꾸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도요. 여러분도 아마 며칠 전에도 한국정부 TV에서 보셨을 거야. 2명씩 나왔는데 두 명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렸죠. 맞아요? 두 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럴듯한 데이터를 끌고 왔잖아요. 희한하죠?
다들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시장을 정반대로 보냐고요. 전망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전망만 하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채는 거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기 싫거든. 그냥 남이 떠 먹여주는 밥을 먹으려고 하거든. 그 사람들은 돈 벌 수가 없는 거죠. 어때요? 제 얘기에 설득력 있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계속 전망만 쫓아다녀요. 근데 전망만 쫓아낼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주식을 잔뜩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비난 댓글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좋은 얘기만 쫓아다 물먹었던 사람들은,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거 다 마발하다고 이해하고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다닐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전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주가는 사이클이거든요. 좋았다가 나빠지고 나빴다가 좋아지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변곡을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모양을 터나는 변곡을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이 흐름에 따라서 내가 잘 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왜? 그림 공부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진짜 명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 사람들 우리는 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들의 합창이 내년에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봄이 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시장을 우리가 보실, 물론 저도 전망은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망은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도 얘가 내려갈 때 보세요. 얘가 밑으로 갈 때, 내려갈 때, 여기서 매수, 이거 저도 전망하잖아요. 여기다가 보세요. 여기다가 배팅을 수십조 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전망해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세요. 저희는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잘 나가죠. 얘가 여기서 쏠 때 여기는 2332이고 얘 끝내기리라.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미안한데 얘는 주가가 뜰 때는 얘가 소위 얘기하는 돈빨 금리가 똥금리이던지 혹은 경기빨 실적이 좋으면 이 장은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금리가 똥금리도 아니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얘는 단지 세 번째 과매도가 돼서 뜨는 거니 얘가 1.5만 포만큼 올라가면 얘는 또다시 두들겨 맞고 그때 두들겨 맞는 구간은 바로 역마틴 중에서도 120입니다. 맞습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떠세요? 저도 전망해요. 근데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전망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는 항상 교육합니다. 아, 저희 방은. 사실 그래서 오늘 모바일 회원들 모집하는데 항상 제가 모바일 회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진짜 있어요. 제가 컴퓨터 회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컴퓨터 회원님들. 왜냐면 컴퓨터 회원님들이 매번 얘를 열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다 설명해 주는데 모바일 회원님들은 설명할 길이 없네. 글로 쓰는 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 강의할 때만이라도 열심히 설명합니다. 왜? 최소한 회원님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얘기한다는 시간을 쓴단 말이죠. 얘가 여기서 떴잖아요. 하지만 이거 가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뜨는데 맞아요? 얘가 상보다 많이 뜹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2155였잖아요. 불욕존 기억나시죠? 여기는 그린존. 얘는 녹색 잔디. 얘가 떨어져도 별로 안 아플 겁니다. 대신 대응의 전략은 월간 단위로 쏘십시오 라고 대응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긴 불욕존입니다. 얘는 뜰 겁니다. 하지만 얘가 많이 떠봤자 맥시멈 얘는 넥라인 가면 드디어 맞습니다. 어때요? 이거요.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나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좋아도 얘는 3중 바닥이면 여기 가서 드디어 맞으니까 얘가 내려갈 때 여기를 깨는 관계를 봅시다. 이거 지금 여기 깨는 관계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기억도 안 나죠? 3중 바닥형 역해도 쉬울동 제가 한참 얘기했는데 그냥은 못 갑니다. 얘 가짜예요. 엉대가 쳐져서 진짜인 바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요. 제가 저희 찐팬분들한테 여쭙게요. 저 회원들은 물론이고요.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제가 혹시 제 자랑에 비중을 뒀나요? 아니면 야 제가 어떻게든 간에 회원이든 아니든 뭔가 하나라도 전달시키려는 여기다가 비중을 뒀나요? 어때요?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눈에 야 저 인간 저거 자랑질해갖고
회원 모집하려면 그런다면 저는 회원 모집 한 번도 안 될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게 회원 모집이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표 한 장만 이렇게 딱 띄울게요. 됐죠? 무슨 말이죠? 제가 하루 이거 지금 이제 마감할 때까지 한 번도 얘를 회원 모집 안 하고 있고 맨 끝에다가 그냥 한 장만 표를 할게요. 제가 제 그거를 진짜 저 다른 마음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그래야 뭐 전문가도 있는 거고 뭐 한국정대TV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지. 다 물먹어버리면 물론 새로운 고객은 들어오겠죠. 물먹는 고객들이 새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아, 그 끝은 진짜 참담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김 소장, 당신 어떻게 살아남았어? 저는요, 얘를 보고 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전문이니까 얘가 전문이니까 전 미리 물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이거 올라갈 때마다 아, 진짜로 미리 올라갈 때마다 때리라고 또 얘기해요. 제가 사실은 왜냐 금들한테 제가 대행 전화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2,500원 매도입니다라고 또 얘기해요. 또 여러분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다시 말해서 유료 회원들한테는 이 냉란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 안 했다면 어쩌면 제가 돈을 밝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장사꾼의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회원들을 아시잖아요. 회원님들 제가 똑같이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진짜 넥라인도 얘기하고 12월달은 조심하라고 저 얘기했죠. 다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남는 거는 회원님들은 매번 제가 반복을 하니까 이분들은 기억이 남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남는지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무료든 유료든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렇게 반복에 반복을 거듭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년 장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오늘 원달러 환율을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얘기해서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먼저 여기는 제가 달러 인버스를 얘기했던 구간이죠. 인정하십니까? 인버스 여기 인버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달러 인버스를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제가 항상 대응의 전략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이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를 깨면 달러는 꼭 지쳤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요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국고채 가면 딱 있어요. 이거 얼마였죠? 기억나십니까? 에브리바디 얘가 이게 얼마였냐면 1,402원이었어요 그럼 또 이제 이것도요. 저는 선의로 여러분께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분은 가까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얘기 또 한다. 그때 여러분들 좀 막아주세요. 진짜 나가라고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제 얘기 맞죠? 한 번 들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저 정말 사람이 괜찮은 데가 있는 놈이거든요.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이거 뭐라고 할까?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대먹은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 모든 뭐 회원이든 이런 것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하다 못해 제가 골프 있잖아요. 골프는 초리니 저 뭐라고 하지? 골프 골린이거든요. 골린인지 고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다못해 골프 치러 갈 때도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골프 치러 갈 때 제가 조심할 게 뭡니까? 이런 것도 저희는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요번에 12월 달인가 추운데 골프 치러 갈 때 제가 그러니까 같이 갔던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소장님 그러니까지 회원님들한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요. 저는 별별 이렇게 다 하는 걸요. 제가 그러고 회원님들 맞죠? 아, 저는 그러니까지 하고 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1,402원을 깨면 여러분들도 인버스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때 이때 썼던 기법. 항상 저는 Y를 공개해요. Y. 기법이죠. 이를 공개. 이때 혹시 3가가 기억나세요? 3가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댓글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라고 좀 해주세요. 진짜. 아셨죠? 약속? 아니, 제가 이걸 제가 얘를 왜 반복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왜 반복하고 지랄이냐고요. 우리 회원도 아닌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못하든 뭐든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회원님은 반복해서 이 기법을 전수하려고 하는 건 맞는 건데, 아니, 회원도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야, 김종신은 사람, 이래야 되는데, 저에게 또 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스타냐.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니까, 진짜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됐어요? 자, 갑니다. 트리가가. 이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꼭질 때는요, 이럴 땐 절대 꼭지가 안 돼요. 이거 무슨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눕는 이 조정은 우리가 이걸 무슨 조정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기간 조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간 꼭 기억하세요.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이때 절대 꼭지가 안 쳐요. 어떻게 돼야 꼭지 중에 하나가 나오냐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꺾여야 이게 꼭지일지도 모르고 꼭지가 아니라 꼭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접수되죠? 그럼 이렇게 받는 걸 가격 조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가격 조정이란 말에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and 가격 조정이면 여기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들어갈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5일선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5일선 가격 조정이 아니라 20일선의 가격 조정이에요. 올라가다가. 이게 진짜 무서운 조정이에요, 이게. 근데 이 5일선, 20일선의 가격 조정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오죠? 회원님들.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20일선의 가격 조정 어떻게 와요? 20일선의 가격 조정은 어떻게 오냐면은, 이 5일선의 가격 조정, 요게, 요 가격 조정 엔드 요 가격 조정일 때 어디를 비교해서 얘기할까요? 만약 얘가 올라가다가 얘가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어도 또 다시 가격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역비로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를 안 깨면 얘보다 높은 이선은 주로 기간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얘가 무너지냐면 가격 조정 엔드 가격 조정 다음에 여기를 깨면 understand? 여기를 깨면 이게 이걸 무너져 버리면 얘보다 큰 이선은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와장창 됐어요. 얘가 와장창 휘어진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주 의미가 있어져요. 고개 끄덕끄덕 나중에 돌려보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저점 붕괴. 이게 저점이 1402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 인버스 맞아요. 최소 얘는 어디까지 빠진다냐면 정마팀국까지 빠져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때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요때 여기 당근은 요날, 일부를 달러 인버스를 챙겨놓고, 대신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를 갈기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형님들? 제가 요 올라갈 때, 여러분, 얘를 꼭지 쳤어. 제가 할 때는 요 꼭지 쳤으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여기도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무조건 올라가면 인버스. 무조건 인버스를 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가격 조정 엔드 가격 조정에 저점 붕괴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이미 꼭지 쳤어요. 얘가 꼭지 쳤어요.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입니다. 얘는. 얘가 왜냐면 원래 우리나라의 평균 환율은 어디에 회귀하는 습성이 있냐면 1250원을 중심해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이 습성이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는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걸 관성, 올라가다가 눌러주는 걸 회귀성,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에 피크를 치면서 가격 솟아 올라가는 걸 가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속성을 준 다음에 여길 잡아낸 겁니다. 왜? 저희 회원들은 미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무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러 인버스,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인버스, 계속 올라가도 인버스, 마찬가지다. 올라갈 때마다 분할 인버스. 여전히. 왜? 이미 꼭지 쳤어요. 제가 이미 꼭지 쳤다고 얘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달러가 꼭지 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CPI도 꼭지 쳤다고 얘기한 거 기억날까요? Everybody? 제가 유가의 중간값 법칙을 이용해서 기억이 안 나죠? 초보님들은 또. 제가 이때 음포선 기법 이거 아주 많이 쓴 기법이에요. 요번에만 쓴 게 아니라 여름 평생에 써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도 이 기법을 써야 되니까 손자 손녀들 이 기법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세력들이 헤쳐주시고 나가는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음포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꼭지가 완전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왜? 여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오가가잖아요. 이거 갖고 확인 안 됩니다. 근데 무슨 각을 할 때 확인되느냐?
20 가가할 때는 확인되는데 특히 20 가가에서 여기서 장대봉을 때려버리면 이것은 세력의 알 빼기 패턴이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얘는 꼭 찔 때가 많다. 됐습니까? 진짜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CPI도 6월 달에 꼭 친 거 아시죠? 어때요? 진짜 이거 잘 맞춰드렸죠? 괜찮습니까? 어? 제가 천재에서 저걸 잘 맞출까요? 아닙니다. 아, 이때도 제가 저거 맞춰드렸잖아요. CPI 꼭지라고. 아, 이게 발표가 되는 요 6월달 CPI가 발표되는 7월 13일 날에 주가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거 기억나요? 이때 S&P 7월 13일 날 여기잖아요. 여기 요거 요날 바닥입니다. 이거 CPI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이거 유튜브에 가면 있죠. 와우리에서 가면 있습니다. 제가 CPI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연마트는 때려야 됩니다. 이거 왜 바닥이기 때문에. 이건 확률이 99.99짜리예요. 그죠? 이거. 어, 여기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거렸던 그분들. 어? 그러니까 이거 조도 못 먹는다는 표현은 딱 저기죠. 저건 확률이 99.99짜리인데 저기서 뭐라고 할까 불가야. 그럼 제가 웃기잖아. 어, 이해하죠? 젊은들도 웃기고. 그죠? 어.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궁금한 건 뭐냐면, 소장님, 아니 달러가, 봐봐요. 아니 달러가 약하고 원화가 강세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 이게 뭔 일일까? 그죠? 그잖아. 오늘도 빠졌잖아 얘가요. 발해방이 밑으로 내가면서. 왜일까요? 자, 왜일까요? 왜냐면 보세요. 오늘 아까 우리 그 회원 중에서 어디 갔지? 저 누구야? 아, 곧돌림이라고 있어요. 파생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저희 회원 중에서. 나이는 30대밖에 안 됐는데. 장중에 BOJ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 그건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할 얘기다. 아, 제가 더블크롭에서. 자, 그러면 BOJ,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로다가 한 10년 정도를 이, 뭡니까, 일본의 중앙은행 장이었고, 내년 4월 달이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동안 했던 것이 뭐예요?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본은 왜 엔화 약세 정책을 썼을까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환율 다시 우리나라 환율 갖다 놓고 한번 볼게요. 오늘 환율이 떨어졌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럼 얘 내려왔을까라는 건데, 이게 참,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대외 전략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엔화가 약세여야, 일본의 엔화가 약세여야, 그리고 일본이 엔화 약세 정책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금융 완화 정책을 가장 썼던 그 이유는, 일본이 수출 중심, 이게 자동차라든지 이 수출 중심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주력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바꿔주는데, 시장 어떻게 봤냐면 내년에 총재가 바뀌면 그때부터 금융 완화를 조금 바꾸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얘기가 이 내년 4월달 정도면 바뀌겠다는 얘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웃기는 게 일본은 엔화가 약세여야 올라가는데 이게 되니까 엔화 강세운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일본 증시는 와장창 무너져버렸죠. 얘가. 근데 얘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기법상. 이거 기법상. 이거 하나만 건져볼게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중방이에요. 이게 올라가다 꺾어지면 이게 매도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특히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올선 보이세요? 이렇게 하나 둘이면 이거 매도예요. 이거 ABC 초보.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땐 쌍바다 얘가. 이렇게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미국증시 할 때도 얘기했던 거죠. 미국증시 할 때도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기억 안 나세요? 또 싹싹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얘가 내려갈 때 회원가입 언제 하냐면은, 이입선 위에 올라탈 때 회원가입 하시던지, 아니면 먼저 가입하면 5일선 쌍 받을 때 가입하라고 하죠. 이걸 진돗개 올리라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일본도, 저편도, 여기. 똑같아요. 얘가. 그러면 일본이 올라가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부터 처음에 올라갈 때 얘가 캔저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나, 둘이어야 일본 증시가 얘가 올라가요. 근데 오늘 일본은 금융 긴축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금리를 동결시켰죠. 근데 어쨌든 얘들은 둘 다 밑창으로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쪽은 어느 쪽이라고 딱 하나만 된다면 이거 하나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미국이 월초 운봉,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왜 주가가 착살났냐면 얘들이 월초 아래, 발의 방향이 아래면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내년에 장이 올라서냐 안 올라서냐 첫 번째 조건은 얘들이 월초 위로 가면서 입술 위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월초 아래가 되면 1월 달에 작살나고 지금 10월 달에 작살나듯이 이렇게 작살납니다. 언더스탠? 이해했어요? 이건 보고내는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점집 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얘가 보고해도 되잖아, 얘를. 여러분 지금 무슨 선물 매매하는 것도 아니잖아. 얘가 월초 아래 내려가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월초 위로 가면서 입술 위에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자, 정리해서 볼게요.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가 매매해서 살아남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바로 이번에 국고추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고추에서. 얘가 내가 이 하락, 얘는 요번 때를 조심하는데 얘가 배팅을 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첫 번째. 얘가 내리깰 때, 요번 달에 주가가 2,332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때, 월간 단위로 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 매매 방법이 뭐다? 이 매매 방법이 존 매매이고, 여러분들 국권쇼 들으신 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참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 게을르면 벌 수 없습니다. 얘가 2,332 아래로 내려가면 월간 단위로 쏘는 방법을 제가 쫀 매수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해해요? 맞아요? 두 번째 방법. 수장님, 얘가 만약에 여기를 월간다 여기를 깨지 않고, 얘가 깨지 않고, 얘가, 저 오늘 20일이네요. 깨지 않고 올라갈 때도 돼요. 그럴 때는 얘가 결자 해지. 다시 얘가 요 입선 위에 올라타면 매수한다. 요걸 무슨 방법이라고 했고요. 얘가 내려갈 때 쏘는 방법은 쫀 매수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알아주시고, 이거 평생 써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대한민국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점수를 매겨서 누가 1등이 할 때 한국 경제는 그래도 시청률 1위고 거기에 15년 연속 1위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등 중에 한 명이겠죠. 어떠세요? 맞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어디 숨어 있는 재고수, 어디 독도에서 투자하시는 어떤 고수인군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분 중에서 일단 1등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고 매매하셔야 되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20일 평선에 요걸 바디 크루스라고 그래요. 그때 이 매매법을 신호 매수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도 저도 아닌 건 아닌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간다고 20일선 위에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얘가 월간 단위로 2,330도 아닐 때 어떻게 하냐 할 때는 뭐라 하냐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렸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내려갈 때는 투매가 아니지만 올라갈 때마다 매도. 진짜 올라갈 때마다 때렸습니다. 저희는. 네.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장님, 얘는 계속 내려갈까요? 아니요.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2023년도 제가 미리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번 달이든 아니면 2023년도든 간에 얘는 반드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5대5에 여기 밑에
5대 5를 줬던 이 장은 그냥 이렇게 내리꽂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9.1 테러다 뭐가 내려가면 좀 더 덧발 수 있지만 9.1 테러 같은 것이 터져도 갈 건 가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항상 여쭤요. 이분들 실력 있으니까. 회원들, 저 강의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진심을 담아서 진짜 잘하고 있나요? 전 항상 그게 궁금합니다. 아, 제가 얼마나 이분들한테 와 닿을까. 회원 가입은 저는 항상 그 다음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런 분이 계세요. 오늘도 보니까 솔직히 오늘 회원 처음 가입했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도 계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회원에 가입해 주는 건 감사한데 다음에는 혜택을 드릴 때 들어오십시오. 맞습니까 회원님들? 왜냐면 돈 다니고 들어오면 그게 막 아까운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희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어쨌든 회원 가입할 때도 가격이 싼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타이밍. 저는 항상 진짜 그런 것만 저희가 찾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9.1 테러 볼게요. 여기가 9.1 테러입니다. 보이시죠? 9.1 테러. 자, 제가 얘기할게요. 얘가 주가가 내려가서 뜰만한 자리. 얘가 5파동이죠? 잘 보십시오, 얘가. 얘가 1, 2, 3, 4, 5. 그리고 쌍바동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얘가 9월 10일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얘가 매도의 자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9.1 테러가 터져서 내려갔어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굽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에 거기요. 둘째. 푸드옵션에서 돈 걸었다가 크게 당하죠. 떠야 할 것은 뜬다는 거죠. 그죠? 그 옆엔 점쟁이가 있을 게 아니라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제가 있었으면 콜로 먹었겠죠. 대박을. 이건 대박이잖아요. 얘가 3중마다 대박. 콜로 샀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있었으면 푸시 아니라. 됐어요? 뜰 거는 뜨고 맙니다. 오파들에서. 자, 또 하나 또 볼게요. 9.1 테러, 아니, 저 뭡니까? 코레일구 사건 볼게요. 이거, 여기, 왜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대상이 내려갈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때 제가 부동산도 사고, 주가도 오파동이기 때문에, 빅 마켓이 온다라고 이거 예고할 때입니다. 왜? 오파동이니까요. 잘 보십시오. 오파동. 1, 2, 3, 4, 5. 근데 뭐가 터졌느냐? 코레고 터졌을 때 제가 얘가 블랙스완이 터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딱 찍고 올라갈 때 드디어 바닥을 찍었습니다. 투여스 갑니다. 왜냐면 여기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똑같다고 제가 강했어요. 누가 기억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했어도 제가 여기 이게 어차피 갈 9.1 테러 때도 어차피 갈 거면 가는 건데 얘가 올라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얘가 이걸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1, 2, 3, 4, 5파도에 바닥 찍고 올라가려 하다가 얘가 한번 다시 바닥을 쌍바닥 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갈 때는 1, 2, 3, 4, 5일 때 꼭 지친 겁니다. 얘가. 이걸 파동로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르는 것들이 이게 맞냐고 떠들어요. 제가 들 때 고마운 인간들이죠. 지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맞냐고 떠들어요. 공부를 해봤나? 1, 2, 3, 4, 5 꼭 지쳤잖아요. 그리고 맨날 간다고 떠들. 그다가 작살난 거죠. 계좌가 녹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느냐? 지금 얘는 여기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역으로 밑으로 다섯 번째 파동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얘가 1, 2, 3, 4, 5예요. 얘가 내려가는 게. 여기 어디선가는 얘는 의미 있는 바닥을 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내려가다가 안 될까 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가 떴다가 잘 들어요. 지금서부터. 떴다가 주가 이제가 2단 저침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제끼고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또 한 번 들었다가 경기 때문에 제끼는 얘가 겁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얘기도 참 무지하게 반복합니다. 미리미리. 맞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못 알아. 무조건 간다고 해야 좋은가 봐. 아니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간다고 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제가 안 간다고 하다가 여기서 간다고 하니까 좋았던 거 아닙니까? 여기도 제가 간다고 하죠. 가는 구간은 간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도 올라간다니까. 얘가 먼저라니까요. 얘가 올라가다 경기 때문에 꺾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뜨는 게 먼저라니까요. 얘가. 대신 뜰 때 제가 여러분께 얘가 뜰 때 자 이제 미리 갑니다. 다음. 왜냐면 최소한 한 수 앞은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얘가 안 뜰까 봐 고민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뜬 다음에
얘가 뜬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대녀 전략을 얘기할 때, 아, 김종철 소장이 나한테 무엇을 경고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자는 거죠. 이게 올라가다가 경기 때문에 꺾어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은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그러면 얘가 금리 때문에만 빠지고 경기가 나쁜 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상당 부분 경기가 반영돼서 빠졌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요. 아, 그렇게 보는 근거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 차트요. 이 녹색 캔들은 함부로 이 구간 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얘가 여기 이 녹색 캔들은 얘가 주가가 과매도일 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도 얘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년에 경기가 부러질 때 얘를 지금도 찍는 사람들, 얘가 바닥을 쳤다 아니면 안 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내년에 경기가 얕은 침체가 올지 아니면 깊은 침체가 올지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미 여기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만 얕은 침체가 오면 시작이 얕은, 여기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되면 얘는 주가는 하락폭은 작지만 만약에 반영된 것보다 더 깊은 침체가 많이 온다면 주가는 더 빠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말 이해해요? 이거 미리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시장이, 잘 들어보세요. 시장이 얘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따 얘는 여기를 안깰 겁니다. Understand? 여기를 안 깨고 얘가 돌아요. 얘가 내려갔다가 돌아요. 이게 내려갔다가 돌아요. 얘가 이렇게. 우리 무조건 얘가 돌면 살 겁니다. 얘가 여기보다 낮아도 사, 여기도, 여기 낮아도 사고 전 여기보다 높아도 살 텐데 여기보다 높은 상태 돌면, 아! 경기 침체가 시장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쪽에다가 한 표. Understand? 만약 여길 깨고 돌면, 아! 반응이 덜 됐다고 보는 데다가 한 표.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미리 예측하고 지랄들입니까? 녹는 건 여러분 계좌가 녹는다니까요. 무조건 안 간다? 근데 내가 가고 있는데 무조건 안 간다 가면 못 먹어서 날릴 거고요. 이게 더 반영돼야 되는데 무조건 바닥 찍었다면 또 너무 일찍 들어서 날릴 텐데. 왜 그러냐고요? 보고하면 되지 않냐고요? 어디처럼? 여기처럼. 여기처럼 깡통 나오는 장이고, 됐어요? 여기처럼 12월달에 바람은 내리가, 이건 보고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건 대녀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제가 예측할 때 진짜 한 예측하죠. 제가 한 예측하자. 얘가 꺾어주는 얘네도 중국보다 나쁩니다. 깡통 나옵니다. 큰게 옵니다. 도쿄. 저도 예측하면 한 예측하잖아요. 김종철은 이 종합은. 하지만 예측을 반만 발을 담가놓고 반은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3년도가 행복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얼마나 제가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실력이 간장 종지면 줘도 못 먹습니다. 아, 제가 충보다 나쁘면 열심히 악성 댓글을 하고 뭐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악성 댓글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쫓아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진짜 더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깡통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불쌍한 인간들. 어디 가셨을까? 이 인간들. 간장 종지 인간들. 어? 그지? 그죠? 어딘가 신음하고 있겠지. 아, 그때 김종철 얘기 들을걸.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는 그 고장난 12시 얘기 듣고서 깡통 났다고 지금 아마 피눈물 흘리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야미 실력이 세수대야 정도는 돼야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목표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최소한 함지막한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늘 향해서 활을 당겨야 그래도 태양을 향해서 가지 못해도 가장 멀리 갈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진심은 통할까요? 아직도 안 통할까요? 아, 그럼 제가 다음에 더 노력해 볼게요. 아, 여러분들 다만 제가 내년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 보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1월 달에 우리가 인버스 쌓듯이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흑삼병 나오면 조심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오, 얘가 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또 얘가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이렇게 흑삼병 나오거나 장대 음봉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파이팅!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봐. 이거 내려가잖아. 비르륵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지금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이 가면 미리, 참, 주도주도 미리 얘기할게요. 만약에 종합이 오늘 가잖아. 얘가 내려갔다가, 만약에 내려갔다가 얘가 요 위에 올라타잖아. 얘가 만약에 여기보다 높았는데 올라타면은, 그때는 저는 1, 2, 6, 3, 0을 이렇게 추천해드릴 예정이 있고요. 얘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얘가 그냥 월말 단위로 2330이 아래 들어가면, 그 여러분이 편하게 쏠 수 있는 것은 069, 500을 쏘셔도 됩니다. 아, 여기.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주 중심으로 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주, 아, 얘는 마침 얘가 나와 있는데, 아, 이런 것들, 저희가 최근에 잡아드린 건 뭐, HF 뭐 저런 걸 잡아드리죠? 아니면 저 뭐죠? 저 09 우먼인가요? 뭐 이런 걸 잡아드리잖아, 주로. 그죠? 걔들. 물론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 뭐 저라고 어떻게 아무리 실적부터 다 가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도 제법 이런 것들은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손님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 그 종목은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요. 저희는 여기, 여기 자, 얘가 자동 검색에서 요 안에 황금 캔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요 안에 다 있어요. 요 안에. 저희가 내보내는 종목군들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오늘 레이가 오늘 장주에 강했잖아요. 물론 얘도 올라갈 때는 좀 줄였지만, 이 공식은 너무나 간단해요. 이 바닥권대에서 매집의 형상이 나오는 점이 좋습니다. 이 공식도 다시 한번 공개해 볼게요. 얘가 하나, 둘에 장대. 얘보다 더 좋은 것은 60이 하나, 둘에 장대. 어때요? 아, 어때요? 좋은 노하우죠?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그죠? 조금만 여러분 신경 쓰면은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군 중에서 내가 주식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을까요? 아, 항상 말씀지만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아, 여러분들, 우리가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디스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떠세요? 접수? 접수?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BOJ가 원래 내년은 4월 달에 구르다가 바뀌니까 그 내년에 금융 긴축, 금융 완화를 좀 축소하는 방향. 여러분들 사실은 저 그렇다고 BOJ가 딴 게 아니라 금융 완화를 축소한 겁니다. 에? 접수. 금융 긴축이 아니라 금융 완화를 축소한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달러가 약세고 그러면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장이 빠졌냐 한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소위 뭐랄까 엔화가 똥값일 때 그 싼 엔화를 빌려서 세계 국가에 나갔던 자금들이 이렇게 되면 외국에 나갔던 자금들이 오히려 다시 일본 쪽으로 얘를 팔고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이거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얘가 똥값이 아니고 이제는 똥값이 아니면 갖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원화가 강세했을 때 주가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엔화는 또 약세여야 또 올라가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맞물려 있어요. 이게 어느 하나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금융 완화가 다소 좀 뭐랄까요? 해소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금융 완화가 조금 축소된다라고 표현할까요? 단어가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완화가 축소된다니까 오늘은 뭐 일부 은행주들, 그래서 그냥 오늘 강의도 좀 한번 볼게요. 뭐 제주은행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받았죠. 빵하고 올라갔어요. 그죠? 얘네들이. 근데 얘들도 주가의 패턴을 보시면은 얘가 60이 정배로서 얘가 퉁 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외에 뭐 KB금융이다 뭐다 올라갔는데 얘 하나 제대로 올라갔고 뭐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보험주들도 올라가죠. 그 중에 대장주들 잠깐만 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건 왜냐면 아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또 혹은 공개 강의에서 설명드리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가 있냐면 지금 푸틴이 중대 발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주 푸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는 별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왜냐면 오저번 때는 우리나라 저 발열 반경이 아래니까 뭐 얘기가 안 해도 우린 조심하는데, 특히 연말에 이건 뭐 그냥 설이니까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뭡니까? 총, 왜냐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를 몰리고 있으니까 중대 발표 얘기 나오면서 그 발표의 주된 내용은 연말에 총 공격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여기에 연결된 종목군들, 뭐 예전에 얘들 음미급도 올라왔던 종목 있잖아요. 그쵸? 요런 내용들. 왜냐면 자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임진왜란도 그거잖아. 자국에서 무슨 식구를 얘기했을 때그 시선을 전부 다 외국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최근에 푸틴이 내부적으로 몰리는 것을 반발하기 위해서, 야, 이건 올해 연말에, 겨울에 대규모 공격을 감축할 거야. 뭐 이런 이따위 얘기 나오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벨라루스, 아시죠? 바로 친러. 얘들이 참전할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가 좀 올라갔냐면, 뭡니까? 사료주들이 올라갔죠? 그래서 얘들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얘들, 가격이 나오면 좀 저가주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오늘 얘가 조금 좀 밑에서 또좀 반등 줬고, 뭐 한일 사료나 뭐 이런 것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런 종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방송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저런 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목군단들은. 저는 뭘 많이 취급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막 쫓아가면서 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뭘 취급하냐면, 예를 들어서 청담 글로벌 이런 거. 실적 좋은 거. 그죠? 얘네 이름만 청담이 아니라, 진짜 실적도 청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하나 중요한 거 공개해 볼게요, 여러분들. 얘가, 최소한 여기 20선이 쌍바닥 이상인 거. 보이시죠, 얘가? 20선이 쌍바닥 이상에서 장대 나온 거. 얘들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 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써야 되겠죠. 아니면 오늘 조정받았지만 소카도 상승 좋았었죠, 그동안에. 그죠? 요거 외봉이거든요. 요거 내려갈 때 매수 플레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단에서는 저점에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돼도 올라갈 게 뭐가 있느냐? 실적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만이 현재 무게중심이 있는 거죠. 공구 우먼도 많이 얘기했죠. 이거 프리 사이즈 우먼, 저기 여성분들 옷 관련돼서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움직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조정 맞지만 뭐 5G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스타라든지 이런 종목. 근데 이들 종목은 다 어딨냐면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이럴 때 하나만 맨 끝에다가 차트 무료 버전이었는데 항상 맨 끝에다가 더블 차트 이렇게 항상 뿌려놓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기 녹색 같은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이거든요. 여러분들 회원가입 꼭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하나, 둘에 장대 품은 거. 특히 맨 끝에 월 양인 거. 여기 어딘가를 다만 쏠때 조중 줄때 쏜다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아직 제가 홍보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부탁드릴게요. 제발 종가에 가격을 끊어. 제가 참 제가 이걸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종가에 시장가로 내신 분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더블 공략주. 얘는 1%만 먹어도 되는데 얘들이 순위를 상위 랭크 있는 걸 얘기했는데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도 뭐가 올라갔냐면 레이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또 여기도 보시면 한미약품도 오늘 장기 올라갔었죠. 이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올라가거든요. 얘들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얘들이 거의 다가. 근데 아까 레이 같은 것도 볼게요. 레이 같은 것도 충분히 많이 할수 있는데 자꾸만 여러분이 시장가에서 내는 것 같아. 컴퓨터 형님들은 제가 하도 마이너스 효과에서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내는데, 이거 어제 같은 경우도 얘가 이게 마이너스 뻔히 조정받는 게 이게 보합상 같은 가면 자동으로 얘가 자동으로 추세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요, 제발 종가 공략주를 넣을 때는 어제 종가보다 마이너스 한 호가 부탁드립니다. 접수 됐습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호가. 얘들은 보세요. 한번 보세요. 12월 때 장이 날짜게 움직였어도 얘들은 진짜 십중팔구라는 말 그대로 얘들은 지들이라서 올라가거든요. 그잖아요. 지들이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아니, 얘가 이 어려운 장에서 올라갔으면 얘가 뭐 얘기한 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가야 한 개, 두 개? 아니면 SM 같은 거 오늘 조정 맞으면 지들이라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소카, 여기도 올라갔네요. 16%. 레이 여기 또 있네요. 좋은 종목은 저희가 계속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 한 호가 만에 있어서 표시 부탁드립니다. 결론. 자, 지금 종합주가 이번 달은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장이 있다. 왜? 발의 방향이 아래니까. 근데 얘는 그냥 꺾어질까봐 고민하진 않는다. 얘는 그냥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는 아셨죠? 막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십시오, 얘는.
꺾어줘도 들었다가 꺾어집니다. 왜? 5대 5기 때문에. 다만 얘는 내가 쏠 때는 연말 단위로 쏘던지 배팅을, 안매가 올라가야 쏘는 거고요. 다만 얘는 오늘도 장중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도예요. 여전히 올라갈 때 매도인데 밑으로 많이 쓸 땐 쫓아가서 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얘는 5대 5기 때문에 처음으로 얘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5대 5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빠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2330 아래에서 매수가 있고요. 올라가면 이선 위에서 매수가 있어요. 다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줄여주되 내려갈 땐 배팅을 쏴라. 대신 지금은 아직은 종합이랑 연관도가 높은 종목보다는 연관도가 작은 종목에다가 비중을 두는 것이 좋다. 걱정하는 것은 지금 장이 아니라 지금 장에서 올라간 그 다음 장, 거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왜? 이단 저침 때문에. 근데 그것도 미리 걱정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뜨는 게 먼저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당분간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서 약속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홍보는 맨 끝에 창 하나만 달랑 띄워놓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돈을 번지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야, 저 사람 저거 휴무집하려고 저짓하지 이런 오해를 진짜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올해 연말 베스트 파트너로 여러분들 덕분에 뽑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거는 글쎄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한 달짜리인가? 이거는 한 달짜리입니까? 이건 바뀌었네. 한 달짜리네요. 38만원짜리가 22만원에 얘를 하네요. 한 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8-9043 하고요. 혜택은 뭐 방금 얘기했던 종가 공략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말파고 너무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기법 달력일 겁니다. 아마 투자 달력이 뭐냐면 이거 저희 기법 달력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그래서 여기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뭐 무조건 괜찮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지금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는데 더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시장을 보고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이 더 좋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내년에 1년짜리를 저기서 줬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